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연중축제를 개최하게 돼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산사 해주이신 금산 보좌 영좌 대종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금산사 본말사 대덕스님, 태고종 종무원장이신 진성 큰스님과 또 용화종, 천태종, 보문종 등각 종단 대덕스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또 신도 회장이신 남궁선 회장님과 네 기분을 모시고서 이런 연중 축제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감축합니다. 무수 꽃향기가 가득한 봄날,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혜와 자비와 하신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날을 맞아 정성스럽게 밝힌 한등 한등이 온 우주 격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혜와 광명의 이 등불은 개정해 사막으로 심지를 삼아 탐진치 번뇌 찌든 우리들의 무명을 환하게 밝히며 이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빈자 1등, 왕이 부처님 앞에 바친 100개의 등은 밤사이에 기름이 다 되어 꺼졌는데, 가난한 노파가 전 재산을 털어 바친 등 하나만은 계속 불이 켜져 있었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빈자 1등의 정성스럽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부처님 대하듯 아끼고 힘껏 사랑합시다. 지금 당장 불만족스럽고 미래가 걱정될수록 그 마음을 잘 살피고 살펴 커다란 마음으로 키워갑시다. 다툼과 차별은 탐욕과 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나와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같이 민주주의를 바탕 내린 일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세계 많은 민족이 고난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물류와 원유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올라 우리 생활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남은 날에 이르러만 생각했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세계 경제도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이 국제사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공들여 풀어나가야 할 결코 관망만 해서는 안될또 하나의 숙제인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전쟁이 없고 기와와 질병이 없는 평화가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돌아온다는 인연법을 가슴 깊이 새기며 동체 대비 참 사랑의 바탕에서 부처님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밝히는 이 연등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는 무 생명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되어 코로나19로 촉발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갔으면 하는 기원입니다. 우리 모두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부처님의 자비와 불자님들의 기도의 힘이 각 가정과 온 누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성불하십시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 일원합장.